이 당시에 영화 중에 에밀리아라는 영화가 있어. 들어봤어? 사람 이름인데 에밀리아 에어하트라는 여성이 있어. 요 당시 린드버그가 있던 당시에 아무래도 그 당시에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시대였잖아. 이렇게 했는데 린드버그가 이제 최초로 무착륙 대소형 횡단 비행을 했던 그걸로 이제 한 획을 그었지. 그 시대에 나도 할래 하고 뛰어들었던 유일한 여성이 있었어. 그게 에밀리 에어하트야. 에밀리 에어하트. 이 사람이 나는 그럼 난 태평양을 건널래. 나도 영화를 그 왜냐 영화 그럼 정비사 비행기 정비사 관련된 영화는 없어. 영화는 없고 TV 시리즈는 있지. 일본 TV 시리즈 그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민간 커머셜 에어라인이 있는 조종사, 정비사 간의 어떤 애정관계 이런 것들이 주가 됐던 TV 시리즈였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조종 관련, 비행 관련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정비사가 살짝 나오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이제 리턴 투 베이스 R2B라는 영화가 비주인공으로 나왔던 안 봤을 거야 아마 쫄딱 망한 영화니까 그 영화가 개봉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신세경이 정비사로 나와 나오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막 벌이고 있지. 이제 애초에 그 영화를 제작하기 전에 그 시나리오를 나한테 검수를 부탁했던 영화인데 그거 만에 있었는데 독일군이 이렇게 와가지고 덩케르크? 아 덩케르크 예 그걸 조정 영화라고 하긴 좀 어렵지. 그런가요? 역사물이지. 전쟁 관련 역사물이고. 덩케르크 카멜 키라토 척수 실 설리 설리 봤어? 저 영화관 가서 봤죠. 그래? 군산에서? 네. 리들리 스콧이라는 감독의 동생이지 토니 스콧 감독이 만든 영화고 100% 실사 촬영을 했던 영화지. 근데 비행기 혹은 비행이라는 주제로 파일럿이 주인공이고 직접 F-14라는 비행기에 카메라를 달아서 촬영을 했던 영화야. 그러니까 미국 쪽에 그런 영화가 있다면 유럽 쪽에도 비행기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있고 역사 혹은 전쟁에 얽힌 조종사 비행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스토리 내지는 역사적 업적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촬영이 됐다면 비행 그 자체 혹은 조종술에 관련된 내용을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한 영화, 애니메이션이 있어. TV 시리즈로는 일본이 유일해. 그 정도야. 그 정도로 비행기에 아주 미쳐있는 나라다. 이거지. 그런 배경에서 2차 대전을 본인들이 일으킬 정도로 비행기를 많이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었던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정도의 역사적 배경은 어느 정도 좀 비행기에 관련된 거거든요. 알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첫 번에 린드버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 해석하면 무슨 말이야? 직역이고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지구에 붙잡혀 있잖아. 그걸 표현한 거지. 이 중력을 거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럼 결국은 중력에서 벗어나 보는 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보면 돼. 중력에서 이겨내야 중력을 어떻게 이겨내지? 그걸 이겨내야 우리가 날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 새들은 도대체 어떻게 중력을 이겨내고 저렇게 훨훨 저렇게 날아다니지? 참 놀랍다. 궁금하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저렇게 날수 있지? 이걸 이제 궁금해 하기 시작한 거지. 새와 인간이 무게 차이가 많이 나지. 만들어낼 수 있는 힘. 날갯짓에 만들어낼 수 있는 힘 대비 무게를 비율로 나타냈을 때 새를 따라잡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인간이. 힘들.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절대량으로 비교하면 인간이 훨씬 높지만 그 수십 배의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날 수가 없다라는 뜻이야. 그새 날개로는요? 아니, 새 날갯짓으로 날기 위해선 그만큼의 무게만 가능한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날갯짓해서 공기를 밀어낸다 한들 무게가 무거우면 못 날아잖아. 그런 식이야, 그런 식. 타조가 날아?
못 날아. 왜 못 날아? 무거워서 못 날아. 날개가 없는데. 타조가 날개가 없다고? 날개가 작잖아요. 아, 그러니까 돼야 된 거지. 무게가 무거워진 거야. 그래서 다리가 커지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날개짓을 아무리 해봐야 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거꾸로 더 멀리 날 수 있는 새, 뭐 기러기, 갈매기 이런 애들은 몸에 비해서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몸무게가 가벼우니까 실제로 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아무리 동육장치를 팔에다가 달아서 날개짓을 아무리 이걸로 아무리 해본들 몸무게가 많이 나가. 그걸 이겨낼 만큼의 동력을 인간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 소리야. 그 풍선 안에 뜨거운 공기 집어넣으면 뜨거운 공기를 풍선 안에 집어넣으면 왜 떠? 공기가 들어가서 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배운 사람이. 왜 떠? 지난 주말에도 했잖아. 열 에너지. 주말에 팽창? 기체가 팽창돼서 자, 뜨는 얘네들은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차가운 공기보다 가벼워서? 그치. 왜 가벼워? 뜨거운 공기는 열에전에 이루어져서 팽창이 되고 팽창이 되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지고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뜨는 거야. 팽창 맞았어요. 맞아. 팽창에서 더 가야지. 팽창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되지. 과학, 이게 이제 종교나 인간의 어떤 살아가는 환경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게 농경국가였고 정착민족이었기 때문에 딱히 먼 길을 나가야 할 이유도 없었고, 굉장히 위험에 도전할 그런 것들도 터부시했고, 안정적으로 서로 믿고 서로 뭐 도와주면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정착민족이었고. 근데 이제 얘네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계속 유목민처럼 돌아다니고 공격을 하고 또 개척을 하고 뭐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다 보니까 궁금증에 대한 도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뭐 목숨을 걸고 뭘 해보고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했던 이제 문화였지. 그렇다 보니까 우리보다 과학에 좀 더 많이 도전을 했고 더 많은 업적도 남겼고, 그게 이제 지금의 이게 바람을 타고 가만히 글라이딩하는 거, 그 플라이트와 글라이딩은 달라. 얘는 글라이더지. 근데 바람이 부는 언덕에서 바람을 맞아서 계속 그 바람을 타고 마치 연처럼 날아가는 거에 글라이더라고 보거든. 그 글라이딩이라고 하는데 그걸 계속 하면서 본인이 연구한 거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멀리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제로 날 수 있을까?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도전했던 요게 글라이더고, 요걸 이용해서 시작이 됐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 반복들, 요런 것들이 베이스가 돼서 이제 1900년대를 넘어가면 실제 첫 비행을 하게 되잖아. 동력을 달아서 요걸로 비행을 했기 때문에 아 바람을 탈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만큼 날랐네. 그럼 여기다가 엔진을 달아서 비행이 날개를 크게 만들고 엔진을 달아서 추력을 만들어내면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까지 간 거지 이제. 그 단계 전까지 이제 우리의 인간의 비행에 관련된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너무 짧게 얘기했지만 정말 이 과정에 그 많은 희생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역사 관련된 이 비행 관련된 역사를 아, 이 다큐멘터리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것도 있어. 내가 이 기록물이 있어. 나한테 다큐멘터리. 조금 더 도전 좀 하라고. 열심히 하는데. 네, 그러면 여기 다음 시간에 여기 더 다. 그만큼 다요? 지금부터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 여기 다. 도현이는 내가 시키지 않아도 잘할 것 같아. 안 시키고 불시에 내가 한번 계속 여기서 막히면 시키고 여기서 막히면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 한 문장에서 막힐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두 페이지 또 나갈게. 네. 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